트러스에 대해서 트러스 단면법이죠. 예, 기초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한 강이고요. 단면법 시범에 굉장히 잘 나오죠.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문제인데 초급자라던가 이제 아무래도 비종자분들은 풀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천천히 설명할 예정이고요. 몇 문제를 양쪽을 풀어가면서 천천히 풀 예정이니까 요 수업을 잘 들어주세요. 대신 좀 능숙하거나 노련하신 분들은 정규 수업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은 초급자나 전공을 한동안 공백이 있는 그 초급자분들과 그 다음에 비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종자분들은 이론 수업을 듣고 나서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감을 많이 잃었던 분들은 요 수업 먼저 듣고 나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론 먼저 듣고 와도 상관없고요. 자, 예시를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제가 예시를 보이도록 할게요. 16도 지방지 9급 4번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CG부지의 부지력을 구하는 건데 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제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작합니다. 만약에 CG부지의 부지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단면법이니까 첫 번째 단면을 절단해야 돼요. 이때 단면을 절단할 때는 완전히 이등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완전히 두 동강이에요. 칼로 이렇게 딱 썰듯이 썰면 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양등분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왼쪽을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오른쪽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잘랐다 그 의미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자물쇠를 그릴 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물쇠. 왜냐면 여기는 외력이니까 그대로 두면 되지만 자물쇠들은 자르고 나서 드러난 이 단면을 여러분이 플러스 방향으로 먼저 잡아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왼쪽을 볼게요. 오른쪽은 지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다 가정합시다. 자, 절점에서 트러스다라고 하면 여기에 전부 다 활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전부 다 활절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분에서 플러스 단면력은 이 절점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이쪽은 안에 묻혀서 자르지 않았으니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잘라서 끊어서 드러나 버렸죠. 이때 플러스 방향을 가정한다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마찬가지로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지금부터 순서로 상형제다 라고 해서 얘를 그냥 U라고 쓰고요. 사제다 라고 해서 D라고 쓰고 하연제다 라고 해서 A라고 쓰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U, D, L을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질문은 원래 D 부재의 부재를 구하는 건데 공부하는 거니까 저는 셋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U 부재의 부재를 구한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켜야 될까요? 이걸 초급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때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는 곳은 여러 곳이 아니라 딱 한 곳입니다. 현재 어느 곳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U 부재다 라고 하면 자, 잘라져서 드러난 힘은 현재 U, D, L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한 개 쓰는데 U, D, L이 동시에 드러난다고 하면 당연히 풀 수가 없겠죠? 그때는 어디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느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U 부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가 관통하는 바로 이 점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여기다 쓸게요. 반드시 시그마 모멘트 G는 0이다. 시계 방향을 지금부터 플러스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써볼게요. 자, 우선 누구부터 먼저 쓸까요? U 부재부터 먼저 구할까요? U 곱하기 8 길이는 2m죠. 그러니까 U 곱하기 8 길이 몇 미터? 2m. D하고 L은 지금 밟아서 내가 여기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쓰니까 사라져서 보이지 않죠? 이게 여기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쓰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 1000km 보시면은 모멘트 일으키죠. 어떻게? 직각거리 이 거리니까 반시계. 여기서 구하면 반시계 맞죠? 1000 곱하기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 곱하기 2는 0이다. 이 식을 통해서 U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U는 플러스 1000 킬로뉴턴이다. 물론 인장이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걸 부재를 구해볼까요? 이번 L 부재의 부재력을 구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L 부재의 부재력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L 부재는 어디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써야 될까요? L이다 할까? L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가 관통하는 곳을 찾아야겠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L, 나머지 두 개 관통하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자르면 꼭 여기 아니면 여기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쓴다고 착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둘이 만나는 점 쭉 따라가 보면 바로 C점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할지도 왼쪽을 보는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모멘트 C는 0이고 마찬가지 시계방향 플러스로 보도록 할게요. 요점에서 쓰는 거예요. 자, U하고 D가 이 점을 관통하는 게 바로 얘 사용 이유예요.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천하고 L만 남는 거죠. L 볼게요. L 자궁선을 길게 보세요. 길게. 얘는 없다고 보시고 이렇게 허공을 달리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L 곱하기 8 길이죠. 8 길이. 그러니까 반시계. 그러니까 마이너스 L 곱하기 8 길이는 2m. 또 누가 있나요? 여기 1000km니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현재 반시계 방향 모멘트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 곱하기 거리는 얼마입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4m죠. 4는 0이다 라고 하면 그럼 얼마죠? L 구하면 2000이죠. 넘어가면 2000. 4000에다가 나누니까 L은 플러스 2000kN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디부제를 구하는 게 요즘 대세거든요. 최근에 2020년도 지방지역이 나왔는데 이 디부제 부제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 디부제 부제라고 구할 때는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수직 수평 분력으로 쪼개줘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수직 수평 분력으로 쪼개줘야 합니다. 해볼게요, 제가. 자, 수직력 먼저 쪼개볼게요. 수직력 쪼갠다 라고 하면 파란색으로 씁시다. 요렇게, 요렇게 구하고. 그러니까 사제는 약간 다른 평형 방정식을 써요. 상현재와 하현재는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썼다라고 하면 사제 같은 경우는 시그마 V는 0. 수직 방향의 평형 방정식을 쓰는 게 특징입니다. 이걸 초급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얘가 몇 대 몇 대 몇이냐? 지금 여기 2m, 2m는 45도란 얘기고 여기는 1대 루트 2란 얘기입니다. 얼마라고요? 1대 루트 2. 그러니까 얘가 D다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D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되죠. 루트 2분의 얼마? D.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2분의 D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평형 방정식을 쓰냐? D 부재 부재력을 구할 때는 시그마 V는 0을 쓰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에 방향 플러스로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누가 있나요? 봤더니 여기 1000km니 하향이니까 마이너스 1000. 또 누구 있죠? 수평선분은 지금 수직선분이 없는 거죠? 얘만 봐야죠. 얘. 얘는 상향을 가치니까 플러스 루트 2분의 뭐다? D는 0이다. 그럼 얘를 통해서 D를 구하면 D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플러스 1000 루트 2kN이 됩니다. 됐나요? 당시에 이 문제의 질문은 누구를 물어봤냐면요. 사제 부재력, 그러니까 CG 부재의 부재력을 물어봤거든요. 물론 답을 찾기 위함은 아니지만 이건 이제 학습 과정이죠.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카메라에 이제 뭐 이어서 이거 좀 이따 오른쪽도 풀 거고요. 카메라에 보시면 2020년도 지방 9급 문제인데 이거 CG 부재 부재력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억울하지 않아요? 16년하고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16년하고 20년하고 4년 주기에 또 나온 문제를 여러분 이걸 틀린다라는 건 조금 섭섭하죠. 그죠? 그래서 이 수업 자체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초적인 건 꼭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얘는 기초적인 거고요. 학습 과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돌아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오른쪽도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는 혹시 여기서부터 이곳까지 한꺼번에 잡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 잡히나요? 그럼 제가 하고 이동할 테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봐주세요. 시간상 반력은 제가 미리 구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잘라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분홍색으로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예. 됐죠? 상현재다 라고 해서 U, 하현재다 라고 해서 L, 사제 D. 자, 과연 아까 노란색으로 구한 왼쪽 자유문체를 갖고 구한 이 결과와 일치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좀 복잡한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U부재부터 부재력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U부재 부재력을 구한다. 여러분 여기 보시고 어디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한번 봐주세요. U. U다라고 하면 어디죠? 요거. 잘라진 부분, 이게 지금 인자인 건 아까 말씀드렸죠?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 나가는 방향, 나가는 방향. 이 부분을 그러지 않은 이유는 절단돼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U부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가 만나는 방향을 쭉 따라가 보면 공교롭게 이 반대편에 요 점이죠. 이걸 처음에 좀 많이 어색해 하지만 풀다 보면 뭐 항상 거의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 점에서 반드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써야 돼요. 다른 데 절대 안 돼요. 그럼 해볼게요. 시그마 모멘트.
여기까지는 잡히죠? 네, 지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잡히죠? 여기. 자,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지는 여기니까. 요, 유부터서 볼까요? 유는 시계요? 반시계요? 반시계입니다. 지금 요 오른쪽만 봐주시면 돼요. 반시계니까 유 곱하기 2.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 곱하기 얼마? 또 누가 있죠? 여기 3000kN은 통과되는 거고 D하고 L은 통과. 아, 얘네 둘이 있네요. 1000부터 할까요? 1000은 반시계 거리는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이니까 한 거리가 한 경간이 2m군요. 2m, 2m, 4m.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 곱하기 4. 하나 더 있나요? 여기는 3000은 이렇게 자경선 길게 보세요. 길게 쭉 가서 여기다 놓고 보면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3000 곱하기 2m입니다. 더하기 3000 곱하기 2m는 뭐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반대편에 넘어가면 EU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000,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6000이니까 마이너스 4000 더하기 플러스 6000은 플러스 2000이죠. 이를 통해서 U를 계산하면 U는 얼마다? 플러스 1000, 플러스 1000kN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L부재 부재력 구해볼까요? L부재 부재력 구한다 라고 하면 자, L부재는 예에 해당합니다. 어디 부분에서 모멘트 평형 방식을 써야 될까요? 자, 잘라진 부분만 보세요. 자꾸 이런 게 여러분 눈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혼동하지 마시고 이 두 개만 보면 돼요. 이 두 개가 관통하는 거 내가 밟아서 없앨 수 있는 거 바로 C점이죠. 그러니까 시그마 모멘트 C는 0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은 누가 만들었는지 L부터 써볼까요? 자, L은 여기서 시계 방향이죠. L 곱하기 직각 거리는 2m. 그러니까 L 곱하기 파열길이 2m. 또 누가 있죠? 여기는 3000은 통과. 아, 여기는 이 3000하고 여기 1000이 있네요. 이 1000부터 할까요? 1000은 반시계 방향. 1000 곱하기 파열길이는 2m.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 곱하기 파열길이는 2m. 자, 여기는 3000도 조심하셔야겠죠. 자경선을 길게 보면 이렇게 8길입니다. 그러니까 3000 곱하기 8길도 2m가 있습니다. 더하기 3000 곱하기 8길이 몇 미터? 2m는 됩니다. 그럼 해볼게요. 요거 계산하면 2L.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00.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6000. 누적 계산하면 플러스 4000. 넘어가면 마이너스 4000이죠. 자, 그러면 L은 얼마인지 볼까요? 계산하면 딱딱 그러면 마이너스 2000kN입니다. 되죠? 계산이 잘못됐는 것 같은데 L 부재 부재력은 마이너스 2000. 그렇죠? 죄송하지만 카메라 한번 갔다 올게요. 이 부분에서 잘못될 것 같은데 L은 마이너스 2000.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000이죠? 제가 단순 계산 실수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넘어가면 2L은 마이너스 4000이니까 L은 플러스 200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00이겠죠. 죄송합니다. 단순 계산 착오입니다. 넘어갈게요. 가고 있나요?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엔 D부재. D부재의 부재력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D부재 이렇게 사재를 구할 땐 제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모멘트 평형 방정식이 아니라 시그마 V는 0, 그 식을 써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 삼각형을 그립니다. 혹은 뭐 분력을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뭐 수직, 수평을 이렇게 쪼개고 아까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했죠? 1대 루트 2니까 얘가 D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 바로 루트 2분의 D. 물론 얘도 루트 2분의 D지만 뭐 필요는 없죠. 사실 풀다 보면 해볼게요. 그러면 자, 시그마 V는 0이다. 아래에서 위에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그러면 D에 걸리는 게 누구누구 있죠? 수직방향 성분 요거 하나, 또 누구 있나? 얘는 수평 성분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두 개를 쪼갠 거고 또 누구 있죠? 여기 하나, 또 누구 있나? 없네요. 그죠? 수평방향 성분이고 여긴 롤러니까. 그러면 식 써볼게요. 하향이니까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하향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D. 쟤는 상향이니까 플러스 1000은 0이다. 그러면 마찬가지 넘긴다 라고 하면 D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넘어가면 1000 루트 2 킬로뉴턴 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한 문제, 뭐 기본적인 문제거든 사실은요. 근데 이 기본적인 문제가 결국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점만 잘 찾으면 돼요. 그래서 워밍업으로 제가 간단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상현제, 하현제, 뭐 사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봅니다.